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질입니다. 으아. 미친. 안녕하세요, 지질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와서 죄송해요. 그간 제가 너무 바빴네. 기다려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제가 빨리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싶으나 갑자기 이게 하고 싶더라고요. 서랍 정리를 하다 보니 옛날에 쓰던 보드마카가 보여가지고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습니다. 후후! 예스잼! 이런 거 얼쓰 많이 해봤잖아요. 으아! 으차! 바쁘다! 으아! 으차! 님들이 이걸 어떻게 읽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일부러 써봤어요. 제가 동영상을 안녕하세요 지질입니다 이랬더니 이 사람들이 별의 별걸로 다 해석을 하더군. 자, 가장 많이 들었던 거 지질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질이 뭡니까? 뭐 지질학자 뭐 그런 건가? 이것도 아니고요. 두 번째, 이거 보고 개 웃어갖고 이 사람들이 네 안녕하세요 지질입니다. 이 뭐야 이게 저빵 같은 거안 사다 써 날랐거든요. 안녕하세요 찌질입니다. 빵은 제가 다 배달해 드릴게요. 이것도 아닙니다. 자식들아. 3번 친구한테 제가 이거를 한번 영상 찍은 거를 한번 보여줬거든요. 그랬더니 새끼가 카톡으로 하하하 야이 치질이 뭐냐 치질이 죽는다. 절대 아닙니다. 치질이 뭐냐 이거 진짜. 안녕하세요 치질입니다. 항문외과로 가고 싶어요. 저는 지질입니다. 네, 지질이 뭐냐면요 이거요. 지구 즐기기. 지구를 즐기자는 취지에서 만들었어요. 한마디로 뭐 모든 에피소드 같은 거나 그런 걸 테마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진짜 제가 그냥 이 세상을 즐기는 거에 대해서 그냥 유튜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여튼 그렇습니다. 확실히 좀 기억해 주세요. 지질입니다. 구글 같은 느낌 있잖아요. 구글. 님들 이거 이렇게 쓰는구나. 님들 이거 어떻게 읽어요? 구글이라고 읽어요? 구글이라고 읽잖아요. 그러니까 구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론은 저는 지질입니다. 새끼들아. 좀잘좀 기억해 주세요. 덮어버려야지. 자, 오늘 할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전구를 준비했어요. 좀 예쁜 짓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더러운 것 같아요. 약간 좀 많이 더러운 게 묻어 있거든요. 아, 그 전에 깨지기 쉬운 건 님들 잘 알고 있죠? 진짜 위험합니다. 게다가 전구는 되게 표면이 얇게 돼 있어가지고 깨지면은 살에 잘 박힌다든가 확 베고 지나갈 수 있거든요. 고로 안전 장비를 잘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들어갈 수도 있으니 고글도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업을 진행해 주세요. 요즘 백열 전구 잘안 쓰잖아요. 아시는 분도 있지만 백열 전구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물건이에요. 아시는 분도 있지만 만지면 되게 뜨거운 거 아시잖아요. 여기 발광하는 효율보다도 발열을 하는 쪽으로 오히려 더 특성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 실제로 이것 때문에 화재도 많이 일어난다고 하던데. 그래서 요즘은 이걸 쓰지를 않고 삼파장 전구 있죠? 이렇게 전구 장미꽃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녀석으로 많이 체제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요즘 LED 전구를 쓰고 있죠. 한마디로 이 녀석은 진짜 창고에서만 나올 법한 그런 친구들입니다. 번개표. 어디 보자. 일단은 여기서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옆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이거는 유리로 된 부분입니다. 고로 유리도 좀 깨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탁 치듯이 힘을 줘보시면 탁 열려요. 그죠? 와, 예술이야 예술. 아무래도 좀 오래된 것도 있겠지만은 여튼 이렇게 잘 떨어지네요. 멋있어. 필요 없으니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유리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깨지면서 막 여기저기 튈수 있으니까 이게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저는 이 녀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벤치 같은 걸로 끝을 콱 찌른 다음에 돌리고 꺾고 그냥 난리 브루스를 치세요. 그러면
녀석이 버티겠습니까? 금방 깨질 겁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보이시려나? 이 큰 조각 말고도 이렇게 미세한 조각들이 같이 떨어져요. 이런 것들이 속에 살에 박히면 진짜 노답이거든. 가급적이면은 야외에서 작업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드라이버를 여기까지 안에 들어온 거 보이시죠? 여기서 뒷부분을 통통 쳐줍니다. 이걸로 쳐야지. 네, 깨진 게 보이시죠? 되게 손쉽게 깨집니다. 새끼. 이쪽에만 들어왔다 하면은 저는 깨뜨려 버릴 겁니다. 네, 잡았죠? 녀석을 힘줘서 꽉 누르세요. 그러면은 녀석이 안에서 조각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예, 금방 나오겠지 뭐. 그렇게 해서 내부를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신 전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새. 오, 나왔어. 오케이. 이렇게 작업을 하실 때 그냥 이거 머리 쪽은 그냥 벗겨져 버리세요. 어차피 저는 이쪽을 쓰지 않는 걸 만들 테니까. 네. 이게 되게 얇다고 해야 되나? 되게 잘 찢어지는 쇠거든요. 그러니까 손 다치지 않게. 오. 방 안에 유리 조각이 튀고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짜증나는군. 자,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근데 녀석이 많이 찌그러진 것 같네. 아닌가? 네, 모양을 좀 더 이쁘게 잡아주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우, 유리, 무서운 유리들은 잘 정리를 해서 휴지로 꽁꽁 싸매가지고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버립니다. 슝! 콜라 하나를 드세요.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지. 하고 노래를 부르면 이렇게 뚜껑이 닫혀요. 오, 뭐 이렇게 짝짝이가 됐어? 그 이유는 아마 이렇게 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새끼야. 오케이. 한쪽까지 들어가고 이렇게 딱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님들 안 쓰는 필름통. 이거랑 사이즈가 이렇게 맞아요. 짜잔. 짜라짜잔. 짠짜잔. 자, 이렇게 부착을 시킬 겁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렇게 필름통을 하나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네, 다음 준비물은 옷걸이입니다. 네, 옷걸이로 스탠드 형태를 좀 만들 거예요. 두 부분을 잘라줍니다. 이제 옷은 못 걸겠네. 쫙쫙 펴주세요. 금방 했네. 괜찮은 것 같죠? 자, 그리고 스탠드 만들기 앞서 제가 이 배터리 뱅크를 사용할 거예요. 샤오미 짝퉁입니다. 그리고 일전에 제가 USB 케이블 가지고 5V짜리 전원 빼는 그런 영상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있을 겁니다. 앞대가리를 딱 자르고 보면은 케이블 개수가 총 4가닥이 나올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검정색이랑 빨간색, 즉 전원부만 이렇게 남기고 나머지는 자르신 다음에 이렇게 전련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익히는 용도로 쓰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만들 겁니다. 고로 길이를 한번 재봐야 되겠죠. 시작은 여기. 시작. 줄을 긋도록 하죠. 자, 25에서 한번 끊고 여기서 한번 꺾었죠. 그 다음에 80cm, 80cm 80mm까지 갑니다. 80 왔으니까 이제 50으로 가고요. 그린대로만 접으면은 일단 이 모양까지는 이렇게 잡힐 거예요. 가겠습니다. 자, 나와라 90도. 이쪽을 잡고 이 녀석을 위로 올려주세요. 네, 이런 모양이 됐죠. 네. 그리고 나면은 일단 이렇게 한번 얹어 봅니다. 이런 모양이 되겠죠. 해줘볼까?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스타일이 됐네요. 저는 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가운데로 오게 이렇게 균형 있게 잘 해주세요. 이 녀석의 가운데를 한번 타공을 해줘야 돼요. 네, 잘 되는걸.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작업을 미리 시작을 해볼까요? 아까 이 전선 있었죠? 네. 제가 이제 뭐 하는 건지 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이 목에 따라서 녀석을 한번 움직여 줄 건데 제가 이렇게 붙일 거잖아요. 그러면은 녀석의 선을 미리 꽂아 놓고 시작해도 좋겠네. 이렇게 꽂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앞쪽을 안가르게 잘 조심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고 한 이쯤에서 너무 확 꺾으면 얘 건강이 안 좋잖아요. 케이블 타이나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좀 피해 주세요. 미관상에 좀 해치거든. 아무래도 데코레이션 하는 작품을 하고 있는데 케이블 타이 같은 게 옆에서 가리고 있으면 참 볼썽사납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얘가 이런 식으로 계속 따라서 다녀야 되거든요. 않았거든요. 근데 한 이쯤이 지금 한 대까지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한 다음에 잘라줍니다. 전선이 이렇게까지 길이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쯤에서 끊어줍니다.
는 생각을 아 가지고 끊어주세요. 그렇게 되면은 겉에 이렇게 은색으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실이 나옵니다. 쇠로 된 건데요. 이게 실드 케이블이라는 겁니다. 새끼들아. 실드 케이블이 뭐냐면 이게 아무래도 충전하는데도 쓰이지만 이게 데이터를 이동하는 것 쪽에 더 많이 쓰이잖아요. 사실 USB 케이블이라는 게 유니버설 뭐더라? 무슨 버스였는데? 몰라요. 여튼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다 보니 옆에서 간섭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전류가 흐르게 되면 자기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런 자기가 이거 데이터들의 이동하는 경로를 뭐 이렇게 방해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런 쇠 같은 거를 주변에 감싸가지고 그걸 방지하는 용도예요. 저희는 뭐 여러 가지 가닥 나오죠. 이런 것들이 데이터 케이블이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빨간색 그리고 검정색 이두 가닥만 저희는 쓸 겁니다. 전원 케이블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머지 친구들은 과감하게 인생을 타락시켜줍니다. 이렇게 해서 전원선만 이렇게 추출을 하게 됩니다. 가지고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녀석은 네, 이런 식으로. 이 부분도 뭐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이렇게 다 같이 감아가지고 아예 검정 월드로 만드셔도 됩니다. 녀석을 안쪽에 같이 관통을 한번 시켜봅니다. 짠짠짠. 으차. 그리고 여기까지 일단 끝까지 한번 넣어봐요.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다 안쪽으로 집어넣어 주시고 한 이쯤까지는 한번 이렇게 위로 90도로 꺾어 줍니다. 녀석이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종치고요. 끊고 녀석을 한번 내려보죠. 네, 님들 여기까지 했습니다. 모양이 뭔가 저는 마음에 드는데요. 히히히. 튼튼하게 고정됐고요. 밑에가 이렇게 미끄러울 것 같으면은 다이소 같은 데서 미끄럼 방지 그 고무 같은 것도 파니까 이게 네 군데 딱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전선 작업을 할 차례예요. 자, 녀석의 피복을 일단 많이 까줍니다. 진짜 힘조절 잘하세요. 오케이. 피복을 한번 코팅을 하는 작업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으로 이렇게 빙빙 꿨는데 이게 잘 흐트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한번 코팅을 한번 해주고요. 나부로 도움이 될수 있도록 미리 코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은색으로 코팅된 게 보이시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코팅을 쫙 입혀줍니다. 넉넉하게 해주세요, 뭐. 아마 5볼트 전용인 걸로 기억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5볼트 전용이 아니다라면 옆에 그 저항이랑 이런 것들을 같이 달아서 작업을 한번 해줘야 되는데 제가 마침 5볼트짜리가 있어서 그냥 이대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한쪽은 이렇게 생겼고, 한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이렇게 생겼는데 이쪽으로 돼 있는 게 마이너스 극, 즉 검정색을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이쪽은 플러스 단자, 마이너스 단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왠지 이게 납작하니까 이게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고 이건 왠지 플러스 같잖아요. 전 그냥 이렇게 외웠는데 하나 짜잔 보이시죠? 이렇게 하나 둘 네,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붙인 데 성공했죠. 호호호호, 좋구만. 좀 코팅을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글루건으로 짜줄 겁니다. 좀 더럽게 생긴 부분은 좀 예쁘게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쪽만 그러나? 네, 이쪽도 조금 빻았네요. 이런 부분들은 예쁘게 알아서 잘 마무리해주시고 녀석을 먼저 칼집을 한번 내줍니다. 푹 들어가요, 푹. 푹. 이렇게 해준 다음에 자, 녀석을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짠. 이쯤으로 해서 이렇게 꾹 눌러주세요. 이제 전구를 한번 넣어볼까? 얘가 조금 더 올라가도 될 것 같긴 한데 으차. 네, 이게 옷걸이의 장점입니다. 모양을 마음대로 상영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좀 더 들어도 되겠다. 오케이. 네,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이뻐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어디 한번 전원을 꽂아 볼까요? 셋, 둘, 하나. 이야, 괜찮은데요? 깔끔하고 좋구만. 자, 이게 끝이냐? 그건 아닙니다. 사실 이제 시작인 거죠. 데코레이션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네, 님들. 이제 이 전구 안을 좀 예쁘게 꾸며볼 시간입니다. 자, 일단은 이 종이컵 안에 모래를 좀 준비했어요. 이쯤 할까요? 네. 위쪽에 네, 이런 식으로 다 마무리 해주고요. 일단 녀석이 어떤 각도로 들어가는지가 좀 중요합니다. 어떤 각도로 들어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주고. 아이고. 마지막에 다 마무리 한 다음에는 글루건 한번 싸주는 게 좋겠네요. 이게 좀 완벽하게 들어가는 것 같지 않아서. 짜잔. 어디 모래만 놓고 한번 해볼까? 와우, 이런 식으로 세상을 비추게 될 겁니다. 짜잔. 불을 한번 또 꺼볼까? 으차. 네, 이런 식으로 밑을 이렇게 밝히게 될 건데요. 마른 모래잖아요. 녀석을 조금 척척하게 적셔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한번 넣어줘야 되는데 으차. 이래가지고 언제 넣냐? 네, 이 정도만 일단 적셔줍니다. 바닥까지 거의 흥건히 젖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아까랑은 다르게 이렇게 모래가 되게 유동적인 거에서 조금 이렇게 찰지게 바뀌었죠? 자, 다 젖게 만들어줍니다.
좀 더 할까? 마른 부분이 있으면은 웬만한 다 한번 적셔준다는 생각을 해주세요. 식물? 인조식물이에요, 인조식물. 이렇게 일단 그냥 넣어요. 어쩌겠어. 으차. 자, 완성했습니다. 라고 하면 윤대를 겁내 때릴 거잖아요. 이제 안쪽에서 이제 또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짜잔. 핀셋 같이 보이지만 사실 핀셋이 아니에요. 님들, 제가 아주 사랑하는 와이퍼 있죠? 예, 와이퍼에 들어가 있는 철인데요. 이 녀석을 반으로 딱 접어버렸습니다. 근데 녀석이 이렇게 딱 붙어있으면 쓰지를 못하니까 가운데쯤에 이렇게 이물질을 한번 껴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나사를 준비했는데요. 이것도 미국에서 만든 NASA 나사입니다. 미 항공우주과학국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래갖고 녀석을 안쪽에서 한번 심어줘야 되겠죠. 진짜 힘듭니다. 심는데 무슨 10년 걸리는 것 같네. 하여튼 이 정도로 심었고요. 땅을 다지기 위해서 물을 조금 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생물이지만 물을 주면 좋아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뭐 딱히 가짜 식물이라는 생각은 좀 안 드네요. 자, 여기다가 돌멩이를 좀 넣어줬으면 좋겠네요. 돌멩이 얹어줍니다. 그리고 안쪽에 넣을 거예요.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끝내야 되나? 제가 혹시나 싶어가지고 길 걸어오다가 이끼를 좀 주워왔거든요. 겨울철인데도 이렇게 예쁜 습기가, 아 습기랜다. 네, 이끼가 자라고 있었더라고요. 정말 이쁘게 생겼어. 이거를 다 넣으면, 다 들어가지도 않아요 어차피. 잠깐 이물질대로 좀 제거해주고요. 녀석을 어떻게 넣느냐가 문제인데, 물, 흐르는 물에다가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조금 헹궈왔어요. 그랬더니 얇기가 많이 얇아졌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끼로 은근히 뿌리가 조금 있네요. 잠깐 물기를 이렇게 페이퍼 타올로 수분을 조금 흡수해줍니다. 어때요 님들? 이쁘지 않습니까? 오, 죽여 죽여. 녀석을 이렇게 끼고 뚜껑 채 이쪽에 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고 손을 한번 놔보세요. 어때요? 정말 큐트하지 않습니까? 어디 보자. 녀석에 전원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예쁜 것 같아. 어때요 님들? 님들 책상에 이런 식으로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오늘의 프로젝트는 여기서 끝!